추운 날에 이 겨울에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와 있게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와!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이부가 신촌 새내기가 되잖아요. 진짜 몇 번 안 와봤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줘 보려고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학교 투어! 학교 투어! 학교 투어! 이런 것도 언제 받아보겠냐고.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학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도 챙겨. 이게 색깔이 그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그니까 완전 색이 잘 뽑혔어. 그치, 그거. 우리 또 같은 색. 그러니까 저희 또 같은 베이지색으로 한번 매봤거든요. 커플 가방. 이걸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여기 안에 담아왔는지 좀 이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표도 직접 짜왔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표 봐볼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친구 시간표를 보면 위단관이랑 세천연관이 붙어있거든요? 위단관이 뭐야, 근데? 처음 물어봐. 근데 이것부터가 말이 안 돼. 얘는 다시 짜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브. 자, 이제 선배님이 돼서 신촌 캠퍼스를 아주 샅샅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투어를 하러 가볼까요? 가볼링! 자, 근데 이제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바로 우와. 옆에 있는 건물들이 공학관이란 말이지. 그래. 그냥. 근데 너네 건물은 뭐다? 대우관이다. 되게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럼 이게 시간 차이가 몇 분이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거의 한 2, 30분은 나는 거 같아 진짜로. 나도 공대 갈 걸. 그래, 여기 이제 백양로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아, 이 길을 백양로로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새 학기가 되면 동아리 박람회 여기서 이제 쫙 하고 있고 모든 게 여기 부스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와. 길이. 여기는 이제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개국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공간이죠. 100살이나 됐어? 자, 여기가 제일 저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체육관. 이제 농구부 친구들이 훈련을 하고 아니 우리 학실, 체육부실, 헬스장 있고 우리가 수업을 쫙 듣는 스포츠 과학관이라는 곳이고요. 독수리상이 앞에 있죠. 아, 이게 딱 저 도서관 앞에 맞아, 독수리가 맞아, 딱 맞아. 있어주네. 그리고 도서관이 진짜 크다. 그래. 근데 자리가 많이 없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 그런 거야? 왜냐, 연대생들이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여기가 바로 학생회관. 학식도 여기서 먹고 안경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진짜? 그리고 저 건물 안에만 학식 공간이 3개가 있는데 중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거든. 근데 짜장면이 3,500원인가? 진짜? 나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데 맨날 먹어야겠다. 연세대학교의 명물은 아이스크림 와플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와플? 미쳤다. 이보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와플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짜잔!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이제 진짜 예쁜 건물.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 관이에요. 언더우드 씨가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아, 저 동상 유명하잖아. 왜냐? 저분이 언더우드야? 저분이 언더우드 씨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 뭐 밤에 오면 동상이 움직인다. 그건 모르겠고. 비둘기가 저 언더우드 씨 동상 머리 위에 자주 왔다. 근데 대우관은 진짜 어디야? 벌써 이만큼이나 왔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라고? 아직 한참 더 가야. 나는 맨날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대우관 가기 싫어 철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근데 너 전공 수업이잖아. 건물이 진짜 외국 같아. 완전 해리포터 같지 않아? 맞아. 해리포터 그 자체야. 그래, 진짜. 완전 이 올라가는 길 자체가 너무 흥미. 이제 여기가 바로 연희관이죠. 언론홍보 영상학부가 있는. 이 연희관이 가을에 정말 예뻐요. 아닙니다. 와, 지금 경사가 체감 수준 이 정도야. 아유, 근데 진짜 가방이 가벼워서 그런지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더라고. 나도 이렇게 맸는데 어깨가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물도 등판이 있어서 땀도 안 나. 그러네. 아, 나 진짜 이 가방 없었으면 아마 진짜 어깨 빠지지 않았을까. 그지. 도착. 연세대학교 등반 완료. 우와, 대우관은 예쁘네. 대우관 뭔가 좀 신식 같으면서 좀 다른 감성이야. 네, 다른 나라 같아. 다른 감성. 근데 여기가 딱 이게 예쁘지 않아? 뜬 같은 게 예뻐서 하나 수업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커플분들이 진짜 많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대박이지? 여기 지금 여기서 공부도 하고. 맞아, 맞아. 여기. 근데 아침 일찍이 아니면 완전 인기 좋은 자리여가지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 투어 가보시죠. 지하 2층이 바로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아라를 먹어야 하는 곳이야. 언니가 말한 카페라떼? 여기
너무 맛있고 대박이지 않아? 시리브 칠리 파스타가 있어. 그러고 막 그리고 한강라면. 너무 좋은데? 이제 강의실을 한번 가봐야겠죠? 사실 강의실은 별로 기대가 안 돼. 써도 별로 안 좋아해. 고급 강의실? 고급 강의실? 강의실? 이거 완전 그거 같아. 그 약간 외국 이렇게 손들고 티처? 어머 그러네. 진짜 고급이야 진짜. 자, 몰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쓰고 뭐야? 하시잖아. 수업할 때. 고급 강의실 진짜네. 우와 진짜 이런 거 약간 화이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잘생긴 남주가 이렇게 와서 그런 느낌 아니야? 그냥 근데 해리포터 재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브가 수업 들을 수 있길 응원해보겠습니다. 내가 수요일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 수업을 해. 왜 그렇게 짠 거야? 이게 아니, 공강 6시간이야 밤. 아니 이브야 생각을 해봐. 공강 6시간.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나 진짜 모르겠다. 대우관 다 돌았죠? 이제 더 예쁜 더 신식 공간으로 갑니다. 이제 경영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영관에 제대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시켜줄게. 바로 저 통창입니다. 통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항상 여기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산을 보면서. 저쪽에는 이제 공간 나눠서 약간 네. 빌려서 세미나룸처럼 저기 그 TV 있으면 연결해서 마리오카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얘기하니까 이제 공부하겠다며. 아니 아까부터 보니까 가방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 맞아. 사실 오늘 언니랑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공부할 거 다 가져왔단 말이야. 가져왔어? 너무 무거워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렇게 학교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말고 정문에서 올라오는 길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가방을 바리바리 들고 오니까는 힘든 거지. 아 근데 나는 이제 기숙사에만 살고 통학은 처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집 피는 건 다 가지고 온 거지. 근데 너무 바리바리야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도대체. 한번 열어볼까? 이브의 왓츠인 마이 백. 이렇게. 뭐야? 어머 이렇게 놓을 수가 있구나. 공간이 있더라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 안경. 안경까지 이렇게 있으시고 가글. 그리고 이제 앞주머니까지 메시 여기에 꺼내기 쉬운 것들. 여기는 사탕이랑 이제 틴트랑 이제 머리 집게핀. 뭐야? 충전기 꼭다리. 아 선은 안 들고 오신. 선은 잃어버렸나? 아 선은 잃어버리신. 가방 키링도 있고 나는 이제 이거를 달아서 여기에 이걸 달아서 내 개성. 근데 이만한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이 조그만 백에? 아, 다 들어가더라고. 이게 수납 공간이 진짜 좋긴 한가 봐. 맞아, 이거. 그래, 일단 너의 가방의 문제점. 문제점이 있나, 지금? 너무 많아.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온 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아니, 공책을 그치. 하나, 두 개나 들고 다니고. 공책이 아니라 좀 취미생활용이야. 어, 뭐야, 진짜 그림을 그리셨어? 아니, 진짜.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 펜 맛이랑 종이 맛은 다르단 말이야. 그게 이제 네 문제점이야. 수업 자료도 다 PDF로 주시지? 필기도 해야 되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만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걸로? 아니 이것도 포기해야지. 이거 수정 화장을 할 아이템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사실 이것도 안 들고 다니고 저는 이거 하나만 들고 입술만 있으면 되죠. 엄청 가벼워졌다. 그래 수납 공간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있어. 여기까지 열 개. 네 그럼 이제 언니 가방 한번 봐볼까? 오케이 너무 예쁘다. 그치? 근데 가방 자체가 엄청 예뻐. 부드럽게 열리고 원래는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지만 오늘 진짜 급히 만들어야 될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을 어? 막 어쩔 수 없이 이었던 어? 이렇게 공간에 아니 무슨 4개 5개야 이 파일이. 그러니까 나는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고 큰 공간에는 이렇게 딱 아이패드 그리고 프린트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딱딱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딱 이게 있으니까 이 노트북 방어되는 거 알지? 그치 두 번째 칸에는요 와 이 사이에 또 칸이 있어? 난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치? 우와. 여기 안에가 또 있어. 여기는 이제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자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세 번째 칸 여기는 아까 이브처럼 이렇게 가글 이건 좀 통학할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립! 봐봐 나는 립밖에 없잖아. 근데 물론 이제 립이 4개야. 근데 또 칸이 또 있어. 무슨 몇 겹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쪽은 지갑
그리고 이제 MG라면 포기 못하는 혹시 하나 더 사진용 핸드폰? 사진용 코스트잇에 여기 있었는데 전기가 통하는 에어팟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와. 지금 짐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납별로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찾기는 내가 훨씬 더 편하다. 근데 나는 진짜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스타라서 이 노트북이랑 파우치 이건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 포기를 못한다고? 와. 그래. 근데 그럼 이 가방은 넓기도 하고 수납 공간도 충분하니까 바리바리바리스타 애들도 그냥 쓰기 편하긴 하겠다. 맞지. 아 이제 그러면 다 쉬었지? 다 쉬었지. 렛츠 고고링. 경영관 옆에 있는 피터팬 빵집에 가볼 거예요. 나 배고파. 그치? 완전 맛집 스멜이 나는데? 스멜. 여기 유명한 빵이 있어요. 도발빵. 오 이거야?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아기 궁뎅이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한 빵이에요. 오, 이거 무슨 맛이야? 크림치즈가 안에 들어간. 여기 원래 소금빵 맛집입니다. 이렇게 하드인 것과 소프트인 게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나무가 있어. 이거 하나랑 소금빵 하나 어때? 그래 좋아. 누나가 사줄게. 계산은 네, 체리의 그렇게 주세요. 여기 주세요. 다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와 역시 성대가 좋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놀이. 오 진짜 하드야. 완전이지. 오. 와 안에 뭔가. 뭐야? 단면이 뭔가 신기하게 생겨. 이거 핑크색은 뭐야? 딸기인가? 그러니까. 먹어보도록 먹어볼게요. 하겠습니다. 맛있다. 밤 한 그릇이 들어있어. 아니 근데 오늘 옷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치? 약간 연세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세련됐어. 그치? 근데 이거 언니는 너무 잘 어울려. 언니는 찰떡이야. 완전 청바지랑 입으면 완전 딱일 것 맞아. 같은 그런 옷을. 와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왔죠? 여기는 중앙도서관. 여기 일단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1층 24시 열람실. 24시간이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왼쪽은 노트북 중, 이 오른쪽은 노트북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어. 네. 그니까 방학인데 왜 이러신 거야 도대체? 여기 헬프분들. 헬프분들.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영원의 사장님까지. 좋아하시는구나. 네. 나는 약간 옛날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그래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 여기는 학술정보원으로 넘어가는 통로. 여기가 내 최애 플레이스. 매일매일 제가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우와. 저 끝에 피아노가 있어요. 이거 이어폰 끼고 치는 거여서 혼자 피아노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원래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너무 좋아하지. 웃긴 설. 여긴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잖아요. 자리가 꽂혔다. 그럼 그냥 멋대로 그냥 의자 하나 어디서 주워오고 어디서 책상 하나 주워와가지고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아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구나. 만드는 시스템. 우와 이건 뭐야? 여기도 낭만적이지. 근데 여기는 겨울에 못 앉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 창이 뚫려 있어서 엄청 춥거든요. 그럼 눈 오면 눈 맞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눈 오면 여기 이렇게 하늘에 눈이 쌓이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중도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학술정보원. 저희 이제 제 최애 카페가 있어요. 나만 진짜 나만 비밀 나. 공간이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카페란 말이지. This is cafeteria. 우와. 오늘 풀룸스든가 봐요. 그러게 지금 시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 봐. 여기에서도 공부를 해도 되고 야외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진짜 날씨 좋을 때는 진짜 대박이거든. 여기도 잠깐 온 거야. 좀 더 일찍 왔어요 그나보다. 책상이랑 의자가 있어서 저기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여기는 이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너무 멋있다. 태양에 들어오는 아우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요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연대생이면 공짜예요. 어머. 시간 맞는 사람들 모여서 12시에는 약간 스트레칭, 1시에는 근력 운동 해서 우와. 사람들이 몰라서 많이 못 오더라고. 맨날 해야겠다. 앉아봐봐. 그래. 힐링 공간. 약간 고구마. 숯불구이. 숯불구이. 여기로 가면 이 3층이 미디어 센터잖아요. 오. 그래서 여기 대박이지. 그래서 뭔가 당장 편집이 필요하거나 뭐 문서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여기 와가지고 쓰면.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투어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공간이 어딘가요? 리브 씨. 아
난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1층에 있는 와이밸리? 아 와이밸리 거기가 나는 좀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 맞아 거기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카페 분위기나 너 피아노 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가서 와이밸리 가서 우리 과제를 좀 하자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과제 하려고 만났는데 오늘 너무 돌아다녔어 지금 오케이 과제를 해봅시다 이브가 원하는 피아노 자리에서 어때? 이렇게 학교 투어 마친 경험이었던가요? 사실 신촌 하면 되게 설렜는데 지금 좀 걱정이 돼. 왜? 아, 왜냐면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만약에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시간표를 좀 다시 다 뒤엎어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난... 뭐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스를 하러 가볼까요? 뭐 어떤 코스가 있죠? 이제 마지막 코스는 또 선배님의 밥약. 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저희 헬스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약을 무슨 헬스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백양로가 왜 이름이 백양로인가요? 여기가 이제 백양 하얀 아, 하얀 양이 옛날에 살았나 보다 여기 하얀 양이 살던 곳인가 봐요 여기가 아무래도